됐습니다. 그냥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대요. 26개월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저하고는 달리 기골이 좀 장대하신 분이야. 저는 어릴 때못 먹어서 못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들이, 야,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조금 컸어요. 아버지 닮아 키가 크구나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갑자기 안 크는 거 어릴 때못 먹어놓으니까. 저는 동네전 먹고 컸어. 어머니 젖이 안 나와가지고 집이 다 가난했어. 그래서 어릴 때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어릴 때 할머니 뭐 삼촌 형님 뭐내내 여동생 해갖고 막한 방에 그 작은 방 안에 한 일곱 명이 우울우울 막세 살면서 어떻게 괜히 어렵게 살았어요. 밥도 얻어주고 굶고 배고프면 할머니 막 치마 붙잡고 어머니 일하러 가시고 아버지 일하러 가시고 이러니까 막 할머니 배고프다 이러고 할머니 있다가 부엌에 들어가자 해서 간장 찍어무라 소금 찍어무라 하고 막 그냥 물무라 하면 안 먹히니까. 짜면 물이 먹히니까 그 물배 채우잖아요. 그러고 컸다고. 그러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랬어요. 26개월 동안 누워서 꼼짝 못 하고 계셨어요. 그걸 제 혼자서 이제 뭐돈 대고 단돌이를 다 했어요. 가시고 나서도 그래도 막 내가 그래 단돌이를 했으니까 하고 구워서 이제 위안이 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뭐 잘해드리고 아무 필요 없어. 상다리 하지 마. 뭐 필요 있어 그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괜찮더라고. 그래서 뭐 어머니도 지금 뭐 그러 계신데 그래도 뭐한 번씩 들여다보고 부산에 오면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머니도 그거 보면 흡족해하시고 어머니 친구분들 오면 아들내미 오면 요즘은 어른들이 뭐라고 아 아들 고맙소. 뭐가 고맙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찾아봐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요즘 아들들이 그래 안 하는 모양이야. 그 옆에 계시는 어머니 친구분들이 더 고마워하셔. 그렇더라고. 당연한 건데 그죠? 당연한 건데. 자,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부등록번호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등기부에 새로 등기될 자, 그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새로 등기될 자, 권리 가질 자,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신청인 중에 새롭게 등기 명의인이 되려고 하는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주소, 주민번호 잘못 등기되면 안 되니까. 증명 서면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증명하시오. 하고 요구하는데, 이거 누가 낸다? 등기 권리자가 낸다. 자, 등기 의무자는 이제 권리를 상실할 사람이죠?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권리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건 알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건 뭐냐?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부여를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도 취득할 수 있고, 우리처럼 출생한 사람, 자연인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 법인도 부동산 취득 가능하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부동산 취득 가능하죠? 그렇게 출생하지 않은 자연인이 아닌 자들 또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없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없는 자들이 번호 대신 쓰는 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개인은 무슨 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이 아닌 단체, 외국인은 무슨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다 의무자가 낸다, 권리자가 낸다, 같이 낸다. 권리자가 낸다. 의무자는 낼 일은 없어요. 자, 여기서 가끔씩 나오는 것이 저기 밑에 양가로 2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관하고 나왔죠. 이것이 한 번씩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하느냐라는 게 나왔는데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 같이 공신력 있는 굵직굵직한 단체들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뭐까지 한다? 고시는 널리 알린다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이 사람들은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곳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제일 오른쪽에 그래서 등록번호 증명정보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유일하게 이 사람만 제출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제출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인하고 나왔습니다. 자, 외국 법인까지 포함해서 법인은 자, 우리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겠죠? 그때는 어디서 부여하느냐? 본점 쪽 주된 사무소 본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본점 소재지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해준다. 등기소 등기관.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외국민하고 나왔는데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야. 이 재외국민은 누가 부여한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그럼 위에 법인하고 밑에 재외국민은 둘다 등기관이 부여하는데 어디 등기관이냐가 다르죠?
본점 소재지 등기관이냐, 대법원 소재지 등기소 등기관이냐, 그것만 다르죠? 그런 거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하나고 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죠. 자, 이때 시장군수구청장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뜬금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소재하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소재하는 곳하고 한정이 되어버렸죠? 틀립니다.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부여한다. 틀립니다. 그렇게 한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편리하게 부동산 소재지이든 사단재단 소재지이든 자기 편리한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받으면 된다. 이 편리, 편의성을 제공한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느 곳의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외국인. 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곳,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 관서의장이 부여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체류지가 없다. 그 밑에 괄호화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에 체류지 없다. 이때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소재지 서울. 그래서 이때는 어디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세회장이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제외국민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어디 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그죠? 체류지가 우리나라 없을 때는 어디 대법원 소재지 여기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그냥 외우시는 거야, 그죠? 그냥 외우시는 거야. 이거는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합리성에 따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 242페이지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명하고 나옵니다. 자, 주소증명서명하고 나오는데 이 주소증명서명도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제출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도 제출합니다.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것만 하시면 돼. 그것만.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제공, 오른쪽 가로 1번 제공하는 경우에서 등기 권리자 해놓고 가로 새로 명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이다. 다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것도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도 제공해야 된다 하고 그 나온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주소에서는 주소. 뭐 밑에 나온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단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등기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함으로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도 소유권은 모든 권리의 원천이고 기초고 바탕이 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다른 권리가 기본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물권법 들어가면 권리 분류를 배울 때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류하는 거 배우셨죠? 점유권은 권원이 필요 없다. 맞죠? 정당성이 필요 없고 그냥 점유, 사실상 지배만 하면 무조건 인정해집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도둑놈이 훔쳐갔어. 그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맞죠? 정당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러나 권원에 의해서 즉 정당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권리가 본권이라고 불리는 7가지 권리가 나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3개, 3개, 6개가 있는데 제한물권은 뭘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해요. 그럼 원래 소유권자만이 이 교과서가 양 선생 거니까 이거 사용 누가 한다? 양 선생만. 허락 없이 아무나 쓰면 돼요? 안 돼? 안 돼. 이거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도 누가? 양 선생이. 이거 팔아먹더라도 누가? 양 선생이.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죠? 그런데 이 물건을 누가 한 달만 빌리자 했다. 그럼 한 달 동안은 내가 쓴다? 그 사람 쓴다? 그 사람 쓴다. 그럼 나도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 빌려 쓰는 권리가 있을 때는 소유자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소유권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나만 팔아야 돼. 그런데 돈을 빌리고 저당으로 이 물건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 돈 못 갚으면 그 사람이 이 물건을 법원 경매 통해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소유자가 가지는 일정한 권능을 제한하는 거야. 그 말을 약간 비켜서 얘기해보면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나오는 거야.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도 나오지 못한다. 소유권이 있어야 다른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소유권은 모든 권리의 원천인 거야. 소유권 없이 다른 권리 있을 수 없으니까. 소유권은 항상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등기부에서도 자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그때 그 사람의 주소 같은 거 안 맞더라도 뭐 주소가 뭐 큰 문제라고 주소 안 맞추고 그냥 말소등기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전되면 앞에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소유권은 등기부 존립의 기초가 되고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특별 대접을 해서 소유권만큼은 주소가 바뀌고 이전을 할 때 그 바뀐 주소도로 일치시켜 놓고 이전 등기 하라. 소유권은 일단 현재 상태에 맞도록 해놓고 그 다음 등기를 하라. 소유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고 등기부의 뼈대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 맞나 확인하고 안 맞으면 일치를 시켜줍니다. 근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한다. 주소 안 맞다. 어떻게 한다? 무시하고 해줍니다. 이것만 그렇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자, 그 정도,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243페이지 가면 대장 정보인데 한번 몰라도 됩니다. 이 대장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할 때, 그 다음에 멸실 등기 할 때 낸다 해서 옛날에 다 외웠던 건데 요즘은 뭐 안 나온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하면 좋다. 뭐 할 때? 남한테 아는 척 할 때 좋다. 자, 됐습니다. 도면 넘어간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인감증명. 인감증명 넘어간다. 인감증명 하는데 최소 1시간. 그런데 인감증명 막 10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대충. 자, 인감증명 나왔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 갑니다. 우리 방문 신청할 때 당사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 권리를 넘기는 자, 그 사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신 권리자 맞나? 지금 권리 넘기는데 권리자만이 권리 넘길 수 있잖아요. 그 권리 넘기는 자,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등기 의무자죠? 그럼 등기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거 등기필 정보. 맞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소유권 같은 중요한 권리들은 아니야 아니야 소유권은 중요하니까 등기필 정보만 가지고 확인하면 안 돼. 하나 더 가져오셔. 그게 인감증명이야. 대표적으로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제출하는 사유가 거기 보다시피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등기명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그 사람 인감증명을 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유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 할 때마다 소유권은 제한되죠. 제한되니까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로 신청하면 돼요. 그때마다 등기필 정보와 함께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인감증명은 우리 현실로서 보는 종이로 된 서류죠. 맞죠? 그럼 전자신청할 때는 우리 인감증명 대신 본인 확인 증명 수단으로서는 아까 뭐 있었어요? 공인인증서. 그죠? 그래서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의 제공으로? 공인인증서의 제공으로 인감증명을 대체를 해버려요. 됩니까? 그럼 방문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제공해야 된다. 전자신청할 때는 뭐 제공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제공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게 245페이지 거기 나오고 있죠. 거기 10번 인감증명에서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어디 갔나? 2번 보면 전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문서 작성자의 뭐 공인인증서를 전송 보냄으로써 진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고 뭐 할 때? 방문 신청할 때 인감증명 첨부한다. 그죠? 뭐 그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뭐 8가지 새가 빠지게 외워놓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새가 빠지게 외워놓으면 안 나오는데 뭐. 너 뭐야? 자, 249페이지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대부분 배웠어요. 자, 양가로 2번 전자신청의 접수효과 배웁니다. 1번 등기신청은 등기신청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 등기소처 컴퓨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옛날에 했죠? 했습니다. 자, 언제 접수효과 발생한다? 등기소처 컴퓨터의 기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저장된다. 그럼 방문신청한 때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봅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때,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자신청의 접수효과와 방문신청의 접수효과는 접수효과 발생 시기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 다음 밑에 뭐 즉시 접수, 당일 접수 뭐 되었습니다. 몰라됩니다. 그거는 뭐 등기관이나 알아가지. 그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 가면 중간에 양가로 4번 부동산 등기법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 해서 오른쪽 가로 2번에 1, 2, 3, 4, 5, 6 하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 동시 신청은 강론 가면 강론 절차상에서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는 모아놨으니까 지금 봐서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0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하고 났습니다. 자, 등기신청 심사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관의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무슨 심사였어요? 실질적 심사. 아, 비교하지 맙시다. 지금 한겨도 지금 버거운데 비교가 잘하면 지금 죽으라는 얘기지. 자,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를 하는데 이 형식적 심사는 철저하게 쉽게 얘기하면 서면 심사, 서류 심사하는 겁니다. 형식 심사. 이 형식적 심사는 제출된 서면. 그런데 이 종이 서자 요즘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자료 이렇게 합니다. 또는 제출된 정보 그것만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서류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 신청 받았을 때 뭔가 의구심이 있다. 심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안 가봅니다. 등기관은 현장 조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현장 조사하고 싶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이거 직권남용, 유월한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넘어간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당사자를 불러서 경찰이 신문하듯이 질문하는 거, 따져 묻는 거, 그 신문하듯이 하는 질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서류 심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등기관의 심사권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심사권에 거치게 되는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 하기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까지 이해하시지 말고 그냥 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심사한다. 현장 조사권은 없다. 그리고 우리 등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적으로도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Only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Only 하는 거죠? Only 형식적 심사요. 무조건 형식적 심사다. 그런데 우리 지적은 실질적 심사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청량까지 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얼굴 보면 지적과 공무원인지 등기과 공무원인지 딱 표가나. 등기과 공무원은 흐흐흐흐 멀근하고 햇볕을 안 쐬니까 지적과 공무원은 쉬어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3 밑에 등기신청의 취하와 흠결에 보정하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254페이지 등기신청의 각하로 갑니다. 자, 여기 각하부터가 이제 문제가
집중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뒷부분 모두가 우리 등기법에 문제가 집중되는 파트예요. 이 등기신청 각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우리 일반인이 요구하는 것은 이 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해 주세요 라는 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문법 186조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고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는데 실제로 취득되는 것은 돈 주고 부동산 넘겨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된 때예요. 그죠?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 우리는 등기부에 뭐 해달라? 기재해달라 하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등기관이 기재 못 해줘요 라고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 29조라고 하는 조문에서 1호부터 11호까지 11가지 사유를 열거하면서 이 사유에 해당하면 등기 못 해줘. 각하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의 각하는 등기법 29조 1호부터 해서 11호까지 몇 개? 11개 사유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예전에는 제한적 열거, 한정적 열거라고 해서 이 11가지 사유 외의 사유로는 각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이거 법정 사유로 제한된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이 11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하 사유와 관련해서 각하를 하려고 할 때 등기관은 이 각하하는 이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각하한다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 자,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자, 우리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고 두 가지 신청이 있죠. 방문 신청 종이로 신청했고 전자 신청 컴퓨터로 신청했어요. 그러면 방문 신청했을 때는 종이로 신청했으니까 각하할 때도 각하 결정서 종이로 각합니다. 결정서를 송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자 신청하면 컴퓨터로 신청하면 컴퓨터로 각하느냐 안 해요. 이것도 각하 결정서 서면으로 각합니다. 자, 나중에 시간 나면 배우겠지만 조금 이따가 우리 취하 보정이라는 거예요. 취하는 우리 스스로 신청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철회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무효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취소는 사유가 있더라도 내가 원할 때 취소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유약에 가면 되죠. 취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해서 등기 신청 없는 거로 물려버리는 거. 그거 뭐다? 취하. 근데 내가 원하는데 등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빠꾸 돼버려서 그건 뭐라고 그래? 각하. 됩니까? 각하는 강제 빠꾸, 취하는 자신 빠꾸. 됐어요? 그런데 뭐 잘못된 게 있어. 그럼 각하 돼야 되는데 등기관이 하해와 같은 은혜를 봅니다. 야, 고쳐. 고치면 받아줄게. 그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 자, 그러면 취하와 보정도 내가 방문 신청 종이로 신청했어요. 그러면 보정할 때 방문 신청했으니까 방문 보정. 종이 보정하는 거예요. 전자 신청했으면 전자 보정, 컴퓨터로 보정하는 거예요. 취하할 때도 방문 신청, 종이로 신청했다면 취하서라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방문 신청, 방문 보정, 방문 신청, 방문 취하, 전자 신청, 컴퓨터 신청했죠? 그러면 보정과 취하도 컴퓨터로 합니다. 전자 신청, 전자 보정, 전자 신청, 전자 취하. 그러나 전자 신청, 각하는 서면 각하. 방문 신청, 서면 각하. 각하는 전자적인 각하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 전자적인 각하를 인정 안 하는 이유는 이 각하가 됐다는 얘기는 당사자는 등기될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각하가 되면 강제적으로 못 해주겠다고 빠꾸 맞았죠. 그럼 당사자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각하 사유를 알고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새로 신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컴퓨터로 신청했다고 컴퓨터로 니 보완하라, 아니 각하한다 이리 연락 왔다.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 메일 만들어놓고 메일 확인해요? 안 하잖아. 맞죠?
그러면 확인하는 기간이 너무 늦어지면 내가 등기 신청하기 전에 다른 등기가 여러 건 더 들어오면 내 순위가 자꾸 밀려나죠. 당사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알려질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전자적인 각하 메시지 보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각하 결정서가 만들어져서 당사자에게 교부되든지 특별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든지 어쨌든 당사자에게 알려지도록 해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전자각하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 정도 됐죠? 막 지 혼자 하고 대조 하고 가고 지금 그죠?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힘 조금만 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각하에서 중요한 건 이제 각하 사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11가지 각하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연 1호와 2호 두 가지 사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29조 1호와 2호. 자, 관할 위반한 등기신청 절대로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각하입니다, 각하. 그리고 이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하고 나서야. 이 말이 조금, 이 좀 뭐라 합니까? 이 중의적으로 조금 어중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등기 불가능한 거 등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등기해주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등기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아, 불가능한 거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각하죠. 그럼 불가능, 뭐가 불가능이고 뭐가 가능인데, 그거 알아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각하와 관련해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나오는 게 29조 2호 관련이에요. 요거. 요게 이제 양이 조금 됩니다. 여러분이 민법을 조금 더 잘 알면 알수록 2호 각하 사유도 조금 더 잘 알게 돼요. 예, 지금은 여러분 민법 실력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예, 다 하긴 어렵고, 몇 가지만 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 신청의 대상은 부동산 이해 되겠죠? 네. 맞죠? 그런데 부동산 아닌 물건에서 등기 신청했다. 당연히 각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앞에서 등기 가능한 물건 배울 때 컨테이너 박스 등기 돼요? 안 돼? 안 돼. 컨테이너 박스 소유권 등기 해주세요. 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 되지 아니하는 권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주위토지 통일권. 자, 이 다섯 가지 권리는 전통적으로 조금 그래도 제법 나왔던 아주 기초적인 등기 불가능한 권리들입니다. 근데 워낙 막 자주 나왔고 여러분들이 막 기초 문제라서 잘 풀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쉽고 나와서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점유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둑놈도 권원 없이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맞죠? 이건 등기되어 있느냐와 전혀 관계없어요.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지배하면 점유권 있고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 상실이야. 그죠? 그렇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저 전세권 끝나고 나면 담보물권 가면 유치권을 배워요. 유치권도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 변제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유치하고 돌려주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유치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지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점유하는 것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유치하고 있는 동안 인정되고 즉 점유하고 있는 동안 인정되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등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인데 분묘 우리 조상님들 봉분을 얘기하죠. 이 봉분을 제사 지내고 봉양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땅 그게 기지입니다. 우리 뭐 군사기지 같은 그런 기지가 아니고 기초가 되는 땅에 대한 권리야.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이 법정지상권처럼 오래도록 놔두고 있으면 분묘기지권에는 권리를 인정을 해줘요. 내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봉분을 제사 지내고 모시기 위한 그 기초가 되는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이 지상권에 유사한 이 관습법상의 이 권리인데 그것도 등기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겁니다. 맞죠?
나중에 여러분 이 분묘에 대한 권리를 배우면 이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공시방법으로서 이 봉분의 모양이 우리 산소를 봉듯하게 쌓아놓잖아요. 그 모양이 공시방법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봉듯하게 쌓지 않고 평장해버리면 분묘 기지권 인정이 안 돼요. 암장에서 드러나지 않게 숨겨버려도 인정이 안 됩니다. 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으로 쓰인다는 게 공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은 이 지역권 중에서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어떤 토지를 이용해서 방목하든지 채집하든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토지가 아니지만 마을 주민은 저 땅을 그냥 쓰고 있어. 그랬을 때 그 권리인데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했는데 그 마을 주민을 특정해서 공시할 방법이 굉장히 어렵더라. 알려드릴 길을 알려줍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있는데 공로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더라. 이때 주위 토지에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를 골라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권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건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을 가지는 자로서 진출입로가 없는 자라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권능의 하나지 별도의 독립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 토지 통행권만 등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것들 등기가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입니다. 자, 전세권. 전세권은 아니죠.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민법에서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듣기 신청했다. 법이 금지하는 듣기 신청했어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 가면 저당권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꼭 금전채권, 돈 빌려준 권리만 해당된 건 아닌데 가장 흔한 게 금전채권이니까. 자 그러면 돈 빌려줬어요. 못 받을까봐 담보로 부동산 제공해. 그럼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동산 경매 넘겨서 내가 가져갈 거야 하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과 돈 받을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저당권을 가진 이유는 돈 받을 권리, 즉 피담보 채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자, 돈 받을 권리는 내가 있는데 경매로 넘겨서 나중에 돈 받을 권리는 네가 가져간다? 있을 수 없다. 돈 받을 권리 있는 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으면 행사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한 저당권만의 이전 이런 거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민법을 배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리고 또 민법을 배워야 할 수 있는 것 중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권리 인정이 안 됩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인 권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어요. 이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역으로 얘기하면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을 제외한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가능 불가능? 아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네 가지 뿐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아직 민법에서 이거 안 배웠죠?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배우셨을 거고 지금 1월 달 진도는 아직까지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걸래요. 자, 타인의 부동산을 내 거로 한다. 내 거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요. 근데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려 쓰지. 맞죠? 근데 일물일권주의를 관철을 해버리면 이거 경제적 약자들 보호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뭐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까지 다복하게 살던 가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 근데 살던 집도 빚잔치로 다 쓸려 나갔어. 그런데 자기 사는 동네는 가격이 좀 비싼 동네야. 근데 애들이 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학업을 위해서 그 동네 살아야 돼. 이제 집 산다 빌려 살아야 된다. 빌려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동네가 좀 사는 동네라 집들이 다 커. 빌리려고 했더니 빌리고도 돈 너무 달라 해. 그러니까 일부라도 빌려서 단칸방에 뭐 2층, 3층 뭐 아들끼리 싸이가 살더라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부라도 빌리도록 해줘야
거기서 빌려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일물일권주의 관철해가지고 빌릴 때도 무조건 물건 한 개 다 빌려야 돼. 이래 되면 빌려요, 못 빌려요? 못 빌려. 그러면 남의 집을 못 빌리고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 일부를 빼가지고 저기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텐트를 사가지고 그죠? 어디 가야 돼요? 저기는 화명동 생태공원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약자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가 아니고 일부도 빌릴 수 있다라고 해줘야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리는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거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부동산 일부에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저당권 부동산 일부에 하고 싶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소유권 이전 부동산 전부 다 살라니까 어이구 능력 모자라. 일부만 내가 살랍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하지 말고 일부에 해당하는 쪼매난 거 골라 사. 안 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부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공시가 엄청 어려워져. 자, 예를 들어 부동산 하나 있어요. 이 갑이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을이 요만큼 사갔어. 이거 분할해서 별도로 사가면 되는데 이 갑이 가지고는 이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는 갑이죠. 그런데 요만큼만 소유권이 을한테 이전돼서 그만큼만 그 다음 다음에 다른 사람 요만큼까지 와서 그만큼만 이렇게 공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물건 전체 한 개. 그래야 공시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물건을 빌리는 사람은 이렇게 공시 불편함 편리함 때문에 무조건 한 개 다 빌려. 그러면 전부 저기 동네 전철역 밑에 굴다리 밑에 가서 사는 사람 채 빌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 이해하죠? 그래서 일부에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공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다. 각하.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등기 신청했다. 각하. 부동산 일부에 대한 경매 등기 촉탁 들어왔다. 각하. 부동산 일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지역권은 다시 요역지, 성역지로 나뉘는데 일부에 가능한 건 무슨지? 성역지, 성역지 지역권만 가능해요. 아직 안 배운 분들은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권리들이 부동산 일부에 들어오면 각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가면 요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 정도만 하죠. 지금도 막 눈이 그죠? 막 조금씩 돌아요. 정신없어? 좀 그렇죠. 이 2호가 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2호와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뒷부분에서도 계속 관련해서 나와요. 자, 여러분 민법에서 공동소유, 공유와 합유를 배우신다, 그죠? 그거 하나는 하고 가죠. 자, 공유와 합유가 있는데 자, 공유는 아주 자유로운 공동소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사이에,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결연관계, 연결관계가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럼 공동소유자가 갑을병이 있습니다. 갑한테 가서 을 물었더니 을이 누군데 하더라. 야, 니하고 그 토지 같이 소유하는 사람이잖아. 뭐 소유하든가 말든가 난 그 사람 모른다. 우찌 우니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지는 그 부동산 3분의 1 권리는 원래 A가 가졌던 건데 A한테서 샀어. 을이 뭘 안 하더라. 우리 뭐라 해.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을이 뭐라 하면 내 발로 확 잡힌대 그거. 아무도 간섭 못해. 내 돈 가지고 권리 양 일부 사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 필요도 없고 내가 팔 때도 다른 사람 알게 하고 팔 필요도 없고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거 내가 사고 파는 거야. 굉장히 자유로운 관계. 그게 뭐예요?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그리고 자, 이 부동산 하나를 갑을 병이 공동 소유합니다. 근데 물건 하나죠? 소유권 몇 개? 한 개잖아. 한 개. 일물일권이니까. 그러면 갑을 병은 각각 소유권 하나씩 가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일물상권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갑을 병은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 1억, 1억씩 냈다?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권리를 나눠 가지는 거예요. 자, 5억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갑이 3억 내고 을이 1억, 1억 냈다.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이렇게 지분 가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갑이 돈 필요하다, 3억 필요하다, 5분의 3, 정한테 팔고 나가버리면 돼. 을병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내가 너가 언제 볼 거라고? 됐어. 하고 팔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정도 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공유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죠? 그런데 합유는 달라. 합유는 공동사업 경영이라는 목적으로 묶입니다. 이 합유라는 공동소유가 되기 위해서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는 게 전제가 돼요. 이 조합계약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뭐 경제력이든 금전이든 노무든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자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동업하자는 계약하면서 동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만들어지죠. 그 단체를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부르고 그 조합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 조금 전에 동업자들이니까 여러 명이 같이 공동사업 경영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우리 공장 경영 공동으로 해볼까? 공장 샀어요. 그러면 여러 명 명의로 듣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공동소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소유는 공동사업 경영이라는 목적으로 묶여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 지분 팔고 나가고 자유롭게 사서 들어오고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동업자니까. 만약에 갑을병 모여서 동업하자. 뭐야 우리 전자 뭐 동업합니까? 그럼 네가 전자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가니까 네 들어오고 너는 이 물건 만드실 때 너는 영업 전문가니까 들어오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혹시 뭐 하면 자본을 대기죠. 너 자본가니까 들어오고 각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들어와서 갑이 나 돈 필요하거든 하고 정한테 딱 팔고 나서 정무하던 사람인데 야, 그 화명동 육교 위에서 깡통 들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요번에 로또 되면서 돈을 벌었대. 그래서 그 사람도 명함에 사업 대표 하고 싶어서 나한테 돈 많이 준 자세한테 팔고 나가거든. 그러면 동업이 돼요 안 돼? 안 돼. 바로 깨지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오고 못 나가도록 제한이 걸려있는 게 합유라고 하는 공동소유형대요. 그죠? 자, 여기에서 공유도 지분이 존재하고 합유도 지분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출자한 금액만큼 낸 금액만큼 지분을 가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분이 등기되느냐? 공유는 등기가 되는데 합유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됐습니까?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지분의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어 있죠? 그러므로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합유는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되어 있죠? 이전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등기가 뭔지 모르지만 지분 이전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공유 지분 등기되어 있으니까 뭐 가등기라는 것도 할 수 있다. 합유는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되어 있으니까 가등기라는 것도 못한다. 자, 지분에 대한 처분 제한. 이 처분 제한하고 나왔는데 처분 제한의 종류는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따로 배웁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공유지분 압류하고 싶다. 공유지분 경매 등기하고 싶다. 됩니다. 왜? 공유지분은 뭐 돼 있으니까? 등기 돼 있으니까. 합유지분 압류하고 싶다. 합유지분 경매로 등기하고 싶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합유지분 자체 등기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합유 지분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다 없다? 기재될 수 있다 없다? 합유 지분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될 수 없다.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각하. 각하. 이거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렵죠? 공유 지분 등기된다. 그러므로 공유 지분을 대상으로 한 등기 다 된다. 합유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된다. 합유 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모두 안 된다. 그죠? 단순한 거예요. 이게 등기되므로 다 되고 이게 안 되므로 어디 갔노?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등기가 안 되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어요. 그럼 그 통장에서 돈 빼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돈은 땅 속에 묻어놓고 통장에 안 넣어놨어요. 근데 통장에 돈 빼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 등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지분에 대한 등기 다 가능하다. 지분 자체 등기 안 되어 있다? 그럼 지분에 대한 등기도 다 안 되는 거다. 단순한 거잖아. 이게 시험으로 자주 나와요. 자, 이 놈만 하죠. 너무 많이 하면 다음부터 또 안 올라갈 거다. 그죠? 자, 그래서 29조 1호 2호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29조 1호 2호 위반의 등기는 각하 사유죠? 근데 등기가 돼버렸어.
자, 등기는 등기관이 사람이 심사하고 등기를 해줍니다. 사람인 등기관도 실수할 수 있죠. 등기될 수 있잖아요. 이거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절대 무효다. 절대 무효. 우리 앞에서 관할 위반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 했잖아. 절대 무효. 절대 무효인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를 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이고. 자, 졸라 갑니다. 자, 나머지 29조 3호에서 11호 봅니다. 자, 3호에서 11호는 우리 255페이지 오른쪽 가로 3번 신청할 권한 없는 자가 신청. 이게 3호입니다. 그 4호, 5, 6, 9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3호에서 11호 다 합친 것보다도 2호가 훨씬 수십 배 더 중요합니다. 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럼 29조 3호에서부터 11호는 대략적으로 뭔가 1, 2호가 아닌 다른 사유를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됩니까? 자, 그 중에 9호 한번 봅니다. 9호 맞나? 9호가 아니고, 잠깐만요. 어디 갔나? 7호 한번 봅니다. 7호. 자, 7번. 256페이지 저 위에.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 즉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사유다, 그죠? 자, 그럼 봅니다. 여기 소유자가 갑 돼 있습니다. 그런 등기 의무자는 누구여야 돼요? 갑이어야 되죠? 그런데 갑이 아닌 A가 신청하게 되면 받아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각 사유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제27조에 따라 누가? 포괄승계인, 아까 상속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갑은 사망하고 없으니까 갑의 자식 누가? A가 상속인이었죠? 대지신청한다. 이거는 각각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조 3호에서부터 11호까지는 그냥 나중에 가면 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요거 하면 거의 해결이 돼요. 자, 우리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아까 계약서 같은 거,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 그 다음 우리 등기기, 등기부, 등기기록,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대장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불일치하면 모두 각하여 원신등대, 원, 등기 원인 증명서면, 계약서하고 신청서하고 내용 안 맞으면 각하여. 그러면 계약서에 소유자가 갑 돼 있고 갑이 물건 판다고 돼 있다. 그럼 신청서 등기 의무자도 갑 등장해야 되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 나왔다. 각하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부동산 저기 있는 그 토지 해놓고 신청서는 저 토지하고 신청하더라. 각하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신청서 적혀 있는 내용과 등기부 내용 일치해야 돼. 조금 전에 봤듯이 등기부의 소유자하고 신청서의 의무자, 등기 의무자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더라. 각하다. 되죠? 그 다음에 신청서나 등기부에 있는 뭔가가 하고 대장에 있는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각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가 3층 주택 돼 있는데 첨부된 건축물 대장 보니까 2층 주택 돼 있더라. 안 맞죠? 각합니다. 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신등대 안 맞으면 각합니다. 그래서 원신등대, 원신등대 대충 외워놓으시면 이게 5호, 6호, 7호, 8호, 11호 서에서 여기 지금 5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등기 신청 권한 없는 자가 신청했다. 즉 당사자도 아니고 대리권도 없는 자가 신청했다. 각하다. 당연히 각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면 있죠. 안 내면 각하다.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공짜로 해줄까요? 돈 내야 될까요? 돈 내야 되겠죠. 신청 수수료 등록세 등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외상으로 안 될까요? 외상 얘기하는 그 조딩이를 탁 때립니다. 안 해준다. 관공서는 외상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로 원신 등대 대충하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29조 3호에서 11호를 위반한 등기가 등기가 실행됐어요. 이거 다 각각 사유니까 등기되면 안 되죠? 그럼 그 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1호, 2호 위반하고 완전히 달라요. 1호, 2호 위반한 등기는 등기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나 3호에서 11호 위반한 등기는 무조건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거꾸로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25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5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중간에 오른쪽 가로 9번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인감 증명을 내야 돼요. 아까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인감 증명을 위조해서 냈습니다. 그러면 위조해서 냈는데 등기관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등기가 돼 버렸어요. 그 등기는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29조 1호 2호도 아니다. 아니죠. 자,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실제로 그 인감증명을 낸 거다 안 낸 거다? 안 낸 거잖아요. 위조한 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짜가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진짜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첨부 정보 필요한 거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럼 안 낸 경우에는 무조건 무효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더라도 등기소 관할이 다르죠? 그러면 그 등기소가 아닌 그 등기소에서 등기부가 보관되면서 공시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등기소가 있어. 그럼 공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가 불가능한 게 등기되더라도 그거는 공시 자체가 문제되지 않죠. 자, 우리 여러분 들고 다니는 명품백 뭐 3천만 원짜리 있더라. 등기했다. 그거 등기부 등기되면 무슨 의미 있어? 아무 의미 없어. 맞죠? 효력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저한테 제 집을 샀어. 시골에 울산에 뭐 집이 따더라. 샀습니다. 자, 사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 선생님 여러분한테 다 줬어. 다 줘가지고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아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다 된다 했잖아. 맞죠? 그럼 등기 신청 여러분 해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 본인으로서 신청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신청하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다 해주고 나는 이제 어디 가느냐? 나는 이제 미국 가서 10년만 살도 올게. 빠이빠이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서 막 등기소 뛰어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안에 서류에서 서류 몇 장이 딱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돌개 바람이 불더니 서류 한 장이 날아가 버렸어. 보니까 양선생 인감증명이 없어졌어. 인감증명이 없어. 그래서 양선생한테 갈 때 가더라도 인감증명 하나 더 떼주고 가라 했더니 지금 발밑에 하와이가 보인다. 이라고 가고 있더라.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선생의 인감증명을 여러분이 위조를 했어요. 그래서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위조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양선생 사이의 법률관계는 실제로 존재했고 부동산 권리를 넘기고 넘겨받는다는 그 권리의 이전의 의사합의도 있었죠. 단지 서류 하나가 위조됐을 뿐이에요. 그거 무조건 무효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럴 이유는 없더라. 그러니까 실제 관계와 일치한다면 유효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위조? 이거 콩밥 먹여야지. 무슨 효력?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각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은 또 뒷부분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고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오면 조금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또 민법을 더하면 더할수록 조금씩 더 할 수 있어요. 아유, 재밌어.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 얘기들은 뭐 보고 그 아까 보증인이 취하니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시간 날 때 살짝 하면 됩니다. 자, 뒷얘기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어디로 가느냐? 뭐 벌써 벽부 샀습니까? 자, 281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는 펴놓고 집에 갑니다.